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날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혜주 사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7월 16일과 7월 19일에 있었던 선거 무효 소송 변론 준비길 재판의 분위기를 상당히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혜주는 실질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대법관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출근해서 보고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장은 조혜주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청와대 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영기 시사전을 편집인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장인 상임위원이 그만두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6월 28일 날 민경욱 전 의원 지역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이후에 이상한 표가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대법원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후에 대법원이 제쳐두다시피 한 선거 무효 소송 등을 갑자기 재판 변론 기일을 잡아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고 대법원이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8월 10일 재검표가 하나 잡혀있고 대부분은 앞으로 변론 기일을 계속해서 잡아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두 건의 금요일과 월요일 날 변론 준비길 선거 무효 소송 관련된 부분에 참가하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느낌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거의 매주 재검표가 하나씩 있을 예정이다. 7월 16일 금요일과 7월 19일 변론 준비길, 월요일 준비길 재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재판은 참고로 조재현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7월 19일 금요일 재판은 이동훈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주관적인 진단임을 분명히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은 저의 느낌으로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딱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해받기 싫은.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공범이 아니다.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선거를 치룰 당시는 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였다. 그런 지금 대법관도 아니고 이미 퇴임하였다. 조혜주가 조직을 나가겠다고 사표를 던진 이후에 선관위 반응도 달라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관적인 느낌은 변론 준비 기일 동안에 선관위가 변했다. 조혜주가 나간 다음에 변했다.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폼을 잡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느낌을 상대방에게, 뭐 상대방이 방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선관위도 이전까지는 시간을 끌고 감추려 했지만 재검표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혜주가 사표를 낸 이후로 7월 16일 금요일과 7월 19일 월요일 변론 준비기일에서 선관위 태도가 확 바뀌어서 자신들도 조속한 재검표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강용석 변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해설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재검표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재검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검표라는 것은 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위 변조본을 갖고 그리고 재검표라는 투표함에 있는 것을 그냥 개수해서 이미지하고 투표함에 있는 실물을 비교해서 맞으면 땡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야말로 가짜 재검표를 원하는 것이고 마치 그렇게 남북한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비핵화를 바라볼 때 남북한이 완전히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수개표도 그렇고 투표지 분류기도 그렇고 이미지 파일도 빨리 제출할 거고 원본도 제출할 거고 통합선거인 명부도 바로 제출하겠다. 이런 종류의 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진짜 통합선거인 명부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전산 조작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한 모든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메인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등 서버 등 모든 것에 대해서 포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디지털 검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오늘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패턴이 드러날 것이다. 이 발언은 이동훈 대법관이 월요일날 한 발언입니다. 대법관께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만일에 민경욱 지역처럼 배추잎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인쇄용지 상태 이상한 투표지, 좌우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일장기처럼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는 그런 투표지가 계속해서 발견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투표지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몇 군데를 계속해서 까서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선거가 무효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동훈 대법관이 7월 19일 날 월요일 날 변론 준비기일 동안에 행한 발언을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방송에서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뭔가 하니까 대법원 측 박언은 옳습니다. 우리는 오해받기 싫다. 이동훈 대법관 이야기처럼 동일한 패턴이 나온다면 이것은 대법관 입장에서 남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절대 우리는 공범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대법관 입장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전달한 그런 주관적인 평가 가운데 대법원 측 입장은 저는 충분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 반응은 그대로 믿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선관위 측 반응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느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 측은 제대로 까면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진짜를 까면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가짜를 까면 그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재검표를 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은 가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삭제했다고 주장한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다시 내놓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를 대조하면 단박에 가짜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재검표를 위해서 제출된 투표함에 있는 대부분의 투표지는 다 위조된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 투입된 겁니다. 4월 15일 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 이미지하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죽기를 각오했다면 가능한 일이죠. 다음은 그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는 4월 15일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 보존 마감일까지 위조된 인쇄된 투표지를 제작하고 그것을 다시 투표지 이미지로 스캔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재판부에 위변조본을 제출한 겁니다. 위변조본을. 그 위변조본을 제출하고 재검표를 하자는 사람들이 선관위 사람들입니다.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위변조본을 제출하고 어떻게 사법부에 위변조본을 제출하고 상태에서 재검표를 하자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따지지 않고 대법관은 아 그러냐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들이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와 투표함에 있던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투표함에 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모두 대부분 버리고 가짜를 인쇄한 다음에 쏟아부은 다음에 이걸 갖고 투표지 이미지를 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자칫 잘못했으면 배추님이 나오지 않고 좌석이 나오지 않고 일장기 투표지가 안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가짜로 위변조본을 제출한 그런 투표지 이미지하고 가짜 들어있는 실물에 있는 실물 투표지를 비교했으면 딱 맞아 떨어졌겠죠. 그러면 총수도 맞고 이미지도 맞으니까 너 잘못했지? 이렇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다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삭제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 순간 바로 부정선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위변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4월 15일 이후에 투표지를 위조해서 갈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만든 투표지 이미지를 진짜라고 계속해서 우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절대로 진짜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짜를 내놓겠다고 하면 전산 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전산 조작과 전산 조작을 커버하기 위한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 표를 투입한 거죠. 가짜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에 대한 일체의 포렌식을 검증을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법원도 협조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실물 투표지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진짜 가짜 여부도 판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협조 안 했습니다. 6월 28일 천대법관이라는 사람이 행한 재검표가 어떤 재검표였습니까? 가짜 투표지를 센 거 아닙니까? 가짜 투표지를.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처음에 따지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지도 않고 개수해가지고 끝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춧잎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한국의 대법관이 이따위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검표가 뭡니까? 진짜 가짜를 구분한 거 아닙니까? 가짜 투표지를 세는 재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재검표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선관위가. 선관위는 다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현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 사람들 절대 진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를 까는 순간 그들은 죽습니다. 조혜주가 나가고 말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죽을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혜주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조혜주 주변에 선관위 측은 거대한 범죄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진짜를 까는 순간 진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순간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4월 15일 이후에 법원의 증거 보전 마감일까지 투표지를 완전히 갈아버린 거 아닙니까? 프린트해야 될 것을 인쇄해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강용숙 변호사가 지금 재검표를 여러 건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선관위가 협조한다 그러니 절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죽을둥 말둥하는데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하겠죠.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냥 숨길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